안녕하세요. 라운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 좀 해보려고요. 요 앞에 보이는 요 낙구, 초연 낙구화분이거든요. 예쁘죠? 제가 초연 낙구화분을 좀 현질을 했죠. 예뻐서 조금 제가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큰아부는 제가 다른 데 갖다 놔서 없고요. 요 아이는 여기 장미금을 여기다 심어주려고 이제 여기 갖고 나온 거고, 요 하얀색은 여기다가 제가 어제 담실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 아이 빨리 찾아줘야죠. 지금 키핑장 온도가 12도인데 손가락 얼겠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오도로도 떨고 있는 담실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서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초연 낙구를 구매한 게 좀 있거든요. 앞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구, 눈사람 같죠?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 저는 초연 낙구 하면 황진이, 밍크다리 뭐 이런 게 떠오른다는데, 계절이 추워져서 그러는지 저는 이 하얀색 예쁜데요? 안 보이나? 보이죠? 눈사람 같죠? 은근 귀엽네. 엄청 예뻐요. 이 안에 이게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실까요? 색깔이 있어요. 이게 주황색하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초록색은 아니에요. 민트 색깔. 이런 색감이 돌가루가 녹아서 나와서 보여요. 똑같아요. 얘는 배가 더 불러요. 배불뚝이 눈사람. 겨울 생각만 해도 추워요. 저 겨울 엄청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겨울이라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겨울 안 좋아합니다. 제가 카메라 렌즈를 가려서 엄청 깜깜하죠? 모르겠습니다. 너네는 다른 예쁜 아이한테 선택받을 때까지 기다려.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빨리 후딱후딱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미금은 제가 저의 찐팬이신 언니분께서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생일 선물. 생일 지난 지가 언젠데, 그쵸? 근데 이게 저한테 온 지 한참 됐는데, 제가 얘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더군다나 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얘도 수영도 또 아치형이거든요. 잘할 수 있겠죠? 초보가 안 찼다가, 예, 엉덩이 들떠서 뿌리 활착 제대로 못 할까봐 좀 물 마르면 해야지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물이 잘 안 말라요. 물 준지도 안 했는데. 여기 장미금이래요. 네, 장미금이라고 하는데, 입장에는 솔직히 입장은 무슨 상처 난 것 같아요. 얼굴에 스크래치 엄청 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게 매력인 것 같은데, 저는 얼굴은 맨질맨질 예뻐야지, 얼굴은 점도 없고 잡티도 없어야 되는데, 얘는 솔직히 있어요. 이 잡티같이 생긴 이 돌기가, 이게 여기 색깔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왠지 꼬질이 같아. 뒷입장도 그래요. 그치, 사과 상처 났을 때 그런 느낌? 얼른 분갈이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담시는 저는 희한하게 선인장을 키우면요, 선인장이 작아집니다. 아니, 물도 많이 주고 상토 비율을 더 올려야 되나? 키핑장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자꾸 작아져요. 저는 키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니까 왠지 엄마가 밥 안 주는 느낌. 속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색깔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 물 먹은 거 아니야? 이래갖고 제가 어제 뽑았어요, 사실은. 근데 멀쩡합니다. 뿌리도 엄청 튼실합니다. 자, 이 아이 빨리 분갈이해서 오겠습니다. 분갈이 마쳤습니다. 제대로 한 거겠죠? 너네는 명품 초연 낙구화분에 들어갔으니까 명품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얘는 담시. 겨울에 참 예쁠 것 같죠?
화분이 눈사람 같아서 저 겨울에 기대돼요. 잠시 올 여름에 봄에는 꽃 폈어요. 근데 키핑당 들어와서는 꽃 안 폈어요. 그리고 얘는 와 예쁘다. 장미 금을 심었거든요. 너는 필이 예뻐져야 된다. 장미 금. 얘는 좀 이 색을 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색이 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추워서 그래요. 아까보다 1도 더 떨어져서 막 손가락도 시려. 손끝이 막 아려. 큰일이에요. 나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겨울입니다. 이제 저는 겨울 되면 동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다육이 키우는 것보다 동면을 먼저 해야 돼요. 곰은 아닌데 큰일이네. 뱀? 하하하. 장미금은 색을, 저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색이 들면 색감이 올라왔는데 이 색감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해가 안 드는 곳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치형 수영을 갖고 있어서 요거 밑에 마사 집어넣는데 좀 애먹었어요. 입장 부러질까봐. 여기서 예쁘게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